자, 김천 상무의 베스트 11 살펴보겠습니다. 강현무 골키퍼입니다. 백프라인의 수비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김봉수, 김재우, 윤종규. 전방 3명은 김진규, 원두재, 강현복. 그리고 공격진 3명, 정치인, 이영준, 김현욱 선수입니다. 이어서 홍명보 감독의 선택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심상민, 김영권, 임종은, 장시영. 마테우스, 고승범. 루빅손, 이동경, 김민호. 그리고 최전방은 마틴 아담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울산이 그 우승을 확정 지었던 경기에서 쇠개골을 기록했던 선수가 바로 또 장시영 선수였습니다. 네, 이제 22세 이하 자원이기도 예. 하죠. 마테우스. 경기의 템포를 서서히 조절을 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최근만 놓고 보면은 차이가 두 팀 좀 많이 납니다. 네. 김천 상무는 뭐 구조상 외국인 선수를 일단 쓸 수 없는 상태고요. 지금 울산이 멤버들이 참 좋아요. K리그 2연패 중이기도 하고. 자, 몸싸움을 부딪히면서 이영준 선수가 탈출을 해냈습니다. 우측면에서 땅볼로 깔아줬고요. 김영욱 선수가 지금으로 집중! 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임종원 막아내는 마테우스! 자, 상대 슈팅이 골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마테우스 선수가 일단 블럭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몰아붙이고 있는 김천 상무. 마테우스. 김재우. 다시 공중볼 거쳐서 네, 살려보려고 했지만 나갔습니다. 김현욱 선수죠. 네, 이영준의 볼 탈취로부터 시작이 됐던 김천의 역습이었습니다. 김현욱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내줬던 연결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여기서 때리기보다는 살짝 내줬던. 네. 그러니까 신병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 번에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상무에 오는 선수들은 K리그에서도 일정하게 경쟁력을 다 인정받은 선수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멤버들이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알 김천 지금은 루빅손이에요. 루빅손이 탈취해서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부숴올 수 있습니다. 루빅손 들어가요. 이동경. 이동경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울산 HD입니다. 완벽한 크로스, 완벽한 원터치 골이네요. 또 이동경이 뭐 왼발에 걸리면 여지가 없어요. 느슨한 패스 미스는 오히려 김천 상무의 수비진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또 곧 태어날 아기가 있죠. 아이고. 예. 정말 이래저래 축하해줘야 되겠네. 예. 이동경 선수가 또 부인이 임신 상태인 것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또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됐다.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김재우 선수 쪽에서의 미스네요. 네. 아, 역시 센터백이 좀 불안해요. 우빅손의 와, 이 크로스는 완벽하네요. 얘기할 때 이 진짜 교과서와 같은 크로스예요. 센터백이 자신의 골문 쪽으로 향해서 뛰어가고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를 그대로 가로지르다 보니까 뒤로 들어오는 이동경 선수는 그냥 감사합니다 골이죠. 왼발 갖다 댔어요. 자, 루빅손의 빠른 탈취의 연침투 그리고 정확한 네. 크로스까지 이동경 선수의 첫 번째 골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때도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폭백을 잘 들어갑니다. 1번 크로스! 역시 이제 이런 걸 고승범, 고드리치에게 예. 기대하는 거죠.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면서 이제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이때는 수원삼성의 푸른 날개였던 두 명의 선수들이 활약을 해봤던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홍명 감독은 기본적으로 백포를 많이 쓰긴 하지만 지난 시즌 때도 보면 몇 차례 이제 3백을 썼죠. 예. 클래식한 3백을 쓰기도 했었고 서룡우 선수를 활용해서 약간 전진적인 스냅백을 쓰기도 했었고. 자, 이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를 돌파. 그리고 막사 쪽으로 진입.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명 사이에서 일단 공 지켜내면서 뒤쪽으로 돌려줬습니다. 김민호 선수가 도와주러 올라왔고요. 장시영 선수가 상당히 패기 넘치는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고승범 선수에게 패스. 아, 고승범 이번에 하프스페이스 진짜 잘 들어갔네요. 선수들은 다 내려왔습니다. 또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장시영. 자,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대차 세컨드볼 용경입니다. 이번엔 이동경의 오른발이 터집니다. 이야, 정말 너무나 멋진 골인데요. 약간 볼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가 왼발을 잘 쓰는 걸 알고 수비수가 약간 왼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역으로 오른발로 때려버렸어요. 자, 오늘 경기 초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동경 선수의 V가 올라갑니다. 두 골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골. 야, 근데 지금은 또 장시영 선수의 오른쪽에서 오버랩 좋았어요. 사실 장시영 선수에서 저골적인 돌파가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발에 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발을 잡잖아요. 보면 수비가 이제 딱 안 거예요. 왼발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때려버렸어요. 특히나 원두재 선수였기 때문에 예. 이동경 선수의 주특기를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왼발을 막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머리 싸움에서 이동경이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두재도 이동경을 너무나 잘하니까 왼발을 딱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른발로 때려버린 거예요. 역으로 때려버렸네요.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불산 측에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스미스 끌었어요. 이동경이 들어갑니다. 이동경 그리고 이동경 다시 이동경 김민우. 김민우가 왼발로 일단 접어놓고 장시영 선수가 더 죽었습니다. 3-0이 됐습니다. 와 지금 29분이에요. 29분에 세 골을 만듭니다. 아 무섭습니다. 울산 무서워요. 문수에서 출발한 푸른 파도가 김천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자 2002년생 장시영 선수도 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미스가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실점과 똑같은 네. 실수였어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 밖에 있었던 장시영 선수가 이제 나타나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이동경도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어시스트. 이러면 이동경 선수는 두 골과 하나의 어시고요. 장시영 선수도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파도를 타니까 울산 현대의 울산 HD의 오늘 경기의 이 흐름이 끊이질 않습니다. 역시 이제 공격수를 보는 선수다 보니까 예. 오버랩 들어가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 정말 장시영 선수 좋네요. 원두재 선수가 수비 라인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대각선 패스는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낮게 김민우가 어느새 내려와서 차단. 자 지금은 김재우 선수가 스피드를 살려서 차단했습니다. 모처럼 상대 진영에서 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김천. 김봉수 천의 공격은 좌우로 계속 전환하는 것 정도의 공격 형태고 가운데에서 이 뒷공간으로 배우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박스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연결까지가 좀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측면 쪽으로 돌아서 크로스 이 형태로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전방으로 한번 찔러넣어 봅니다. 다섯 번 받았습니다. 역시 예, 지금 또 선수 간의 간격을 좁히면서 막았습니다. 전반전에만 무려 세 골을 먼저 쏟아부었던 울산이 이제 약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쪽에서 약간 좀 방심했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마츠나다 김천으로서는 좀 절호의 찬스가 아쉽게 날아갔습니다. 박산 쪽에서 상대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왼발 김영권이 김민우가 슈퍼패스예요. 올라왔습니다. 이동경 한쪽의 선수의 수비 그리고 달라붙는 김민우. 야 김영권 선수가 지금 김민우 선수 보여줬던 연결은 기가 막히네. 예. 김민우 선수의 원터치도 좋았고요. 김진규가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자 1대1 대결을 한번 펼쳐보는데요. 바깥쪽으로 치면서 속도를 붙였습니다. 크로스! 하지만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김정훈 선수의 수비. 네. 가장 뒤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봉수. 자, 하프타임을 거치면서 다시 김봉수 선수가 왼쪽으로 들어왔네요. 자, 마틴 아담이 내줬습니다만 사이드 네. 네.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네. 부산이 동성기 전방 압박을 통해서 끊어낸 다음에 짧게 카운터 치는 게 이거는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가 맞죠? 네,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전반전에 김천의 수비진 쪽에서 패스 미스 두 차례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보니까 부산 쪽에서도 전방 압박의 강도를 쉽게 낮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압박을 할 때는 이동윤 선수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고요. 예. 또 뺏었어요. 김민호. 좋아요. 압박 좋아요. 그리고 장시영에게 부드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발 터치 이후에 장시영. 아, 장시영 선수 좋네요. 예. 이 선수의 성장세가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지난 시즌 때 데뷔했잖아요. 네. 한 교체로 3경기, 선발로 한 7경기. 골도 하나 넣었었는데 사실 약간 피지컬적인 것만 더 파워를 몸에 붙인다고 한다면 워낙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속도 좋죠. 뭐 돌파나 컵백 같은 것도 잘하고. 아, 지금도 장시영! 네. 또다시 장시영이 흘러나오는 공간을 잘 끌어지어졌습니다. 이번에 왼발에 끌렸네요. 김범수. 김현욱 선수가 전방으로 보냈습니다. 자, 강현복이 들어가 봤습니다만 자, 마테우스는 예, 맞고 나갔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갔다고 보네요. 지난 시즌에 울산이 뭐 우승팀이고 잘하긴 했는데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중앙 미드필더 쪽에 수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중앙 쪽에서 상대 역습을 저지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볼까요? 자, 먼 거리 때립니다! 예. 그래도 힘이 실린. 자, 아담을 봤어요. 조현우 선수가 빠르게 공을 방출을 시켰고요. 옵사이드. 예. 그대로 김찬의 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원의 문제 때문에 마테우스를 영입을 했고, 지금 뛰는 거 봐서는 괜찮아요. 몸이 좀 더 올라온다면 확실히 굉장히 영리하게. 미드필더 쪽에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잘해주는데요. 김현욱 선수가 뛰면서 올려줬습니다. 자, 공중볼인데요. 떨어지는 공. 마테우스. 볼 처리가 되게 여유 있죠. 김천의 스로인. 자, 한 차례 거쳐가면서 골을 노릴 수 있는 김천 상공. 불렸습니다. 김진규는 지나가고 김현욱이 뛰어줍니다. 수비에 걸렸고요. 뒤에서 윤종규가 때리지 않고 줍니다. 다시 왼발로 크로스 골절. 손에 페널티킥입니다. 손에 닿았다는 거예요. 울산현대 핸드볼 반칙입니다. 자, 크로스가 딱 된 다음에 바로 지금 김천 쪽에서 손을 들어서 핸드볼이다. 예. 자, 이야기를 했는데 뭘까요? 아, 이거는 이건 그냥 공백하네. 왼발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네. 때, 네, 김민호 선수가 왼손 좀 자기도 알았어요. 뻗었어요. 네, 자기도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동료가 물어보니까 아,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핸드볼을 얘기를 할 때, 팔을 부자연스럽게 키우는 행위도 그래서 맞으면 이제 PK가 불리죠. 네. 자, 뭔가 돌파구가 나오지 않았던 김천 상무에게서 오늘 경기 최대의 득점 찬스가 이렇게 페널티킥으로 마련됐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의 핸드볼 반칙. 지금 시간 자체는 많이 남았어요. 예. 자, 일단 좀 들어보고 네. 있다라는 얘긴데요. 일단 선언이 됐기 때문에 네, 체크는 다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김민호 선수가 크로스 상황에서 네. 왼팔을 좀 뻗었었고 핸드볼 반칙이 지적됐고요. 김천은 지금 두 명의 선수 김동현 선수와 박수일 선수를 들어가 들여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러와 이제 왼쪽 풀백 제가 먼저 되나요? 예, 예, 예. 예. 강현묵 선수가 빠지고 윤종규 선수도 빠집니다. 그럼 이제 윤종규 선수 자리에 박수일이 뛰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현묵 선수 자리에 김동현이 뛰는 거죠. 자, 일단 주장 김현욱 선수가 주발인 왼발로 PK 준비를 합니다. 예. 두 명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김동현 선수 그리고 박수일 선수가 이제 경기장을 밟게 됐습니다. 김천의 캡틴 김현욱 선수에게 따라갈 수 있는 이 찬스가 달려 있는데요. 김현욱과 조현우의 대결. 김현욱 갑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골 따라가는 김천 성모 3대1이 됐습니다. 축구에서 이 두 골차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죠. 두 골차게 되면 이제는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사실 울산도 아주 편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완전히 방향까지 속이면서 구석으로 차넣었던 김현욱 네. 선수였습니다. 아, 몸의 동작 자체는 바라볼 때 왼쪽으로 차는 것처럼 하면서 예. 꺾어서 때렸기 때문에 김범수 우빅손에 접근 다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울산 HD입니다. 강현무 일단 측면 쪽으로 보냈는데요. 이 몸을 살아내면서 나왔습니다. 돌아섰어요. 이중구 나왔어요. 공이 됐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김진규. 김진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김천 상무의 역습이 통했습니다. 자, 이러면 정말 몰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울산이 이걸 뺏으려고 수비가 몸의 중심이 너무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수비를 얘기할 때는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뺏으려고 덤비다 보니까 뒤가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김현욱 선수의 마무리 슈팅이었습니다. 김중기 선수였기 때문에 네. 김중기 선수의 크로스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자, 이동경이 두 골을 넣으니까 김현욱 역시도 두 골을 넣으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김천 상무입니다. 네. 자, 일단 아담을 빼내요. 왼발 지나가고 오른발로 뛰어왔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너킥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위치를 바꿔서 또 한 번의 세트 플레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김민준 선수의 왼발 코너킥이 나오겠네요. 노빅손 머리 맞고 흘러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자, 김민준 선수의 저 코너킥에서의 왼발은 대팍에서 한 골을 이끌어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조금 길게 나와서 그 원두재 머리 걸렸죠. 예. 김민준이 아주 높은 탄도로 들어졌습니다. 역시 멀리 가요. 네. 다시 한번 예. 반대편에서 코너킥. 이번에는 김현욱 선수가 왼발로 그렇네요. 준비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왼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궤적 자체가 아웃스윙 골대 쪽 반대로 휘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머리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선수는 약간 방해를 하려고 서 있는 거고 아마 예, 올라왔습니다. 일단 한 차례 밀어냈고요. 이 공은 김천 쪽으로 떨어집니다. 슈팅! 잘했습니다. 대단한 슈팅. 조현우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김동현 선수의 중거리 와 대단했네요. 그대로 네. 숏바운드에서 하프발리 때렸어요. 역시 김동현 선수 중거리 슛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요.
또다시 올라갔어요.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뭐 이중민 같은 또 고공 폭격이 가능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은 김찬입니다. 원두재가 밀어넣고요. 다시 3선에서 원두재 김동현에게. 네, 넘어졌어요. 이거 그냥 갑니다. 일단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일단 가요. 아직 선언 없었고요. 다시 앞으로 밀어넣습니다. 김태형. 물론 안에서는 지금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일단 원심은 반칙이 아니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태클까지. 장시영 선수의 태클이 들어갔고, 태클이 기뻤다는 거네요. 예. 옐로 카드 나옵니다. 장시영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선수들은 아까 거 좀 봐달라. 예. 얘기를 하는데 뭐 안에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태클이 좀 기뻤네요. 자, 그리고 아까 박스 쪽에서의 그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이죠. 김동현 선수의 패스. 김진규의 전진이었고, 황석호 선수가 먼저 좀 중심을 잃으면서 미끄러졌었는데요. 볼터치는 예. 볼터치를 그래도 하고 간 느낌도 있고요. 김진규 안쪽으로 돌았습니다. 자, 뒤에서의 견제를 버티면서 김현호. 김현호 선수는 이제 거의 뭐 자유로운 예. 프리롤을 맡아서 뛰어주고 있는 이선에서 김현호가 넣어주고요. 김진규가 다시 김현호 선수에게 승부 뺏었습니다. 자, 모처럼 이제 역습을 나서보는데 이 패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쪽에 김지현 선수를 보고 이제 이청용 선수가 밀어준 볼이었는데 예. 울산이 지금 계속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지금 후반전에 중원 쪽으로 공이 많이 들어가는 김천입니다. 김현우 선수를 자유로워요. 옮겨놓으면서 예. 건너오면서 크로스 찬스. 걷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골대예요. 야, 이게 아니야. 요동쳤던 경기. 하지만 여전히 스코어는 3대2. 고승범 움직입니다. 주강민 선수의 좋은 힐패스가 있었고요. 고승범 마테우스가 뒤로 뺐습니다. 다시 한번 최강민 김지원 두 명 사이 일단 측면 쪽으로 빠졌습니다. 이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김지현의 돌파 시도. 김지현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동경을 거쳐서 다시 뒤로. 크로스 뒤었습니다. 자, 떨어졌어요. 네. 이동경. 네.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슈팅 잡았습니다. 강현무. 내내 밀려 있었던 울산 쪽에서 한번 유의미한 공격을 가해봤습니다. 정리도요. 그리고 왼쪽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가 정교하지 못했던 김천. 이청용 공 멈춰놓고 여유를 찾아줍니다.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준비. 전반전과 후반전 두 팀은 완전히 다른 팀들이 됐습니다. 울산은 로테이션을 기본적으로 선발을 해둘 수 없고 후반전도 로테이션 개념의 변화였잖아요. 예. 명건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의 안정감이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흐름이 끊어지니까 그걸 수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김봉수. 아,
헤집고 나와서 아, 패스 연결까지 됐어요. 됐습니다. 아, 힘이 실리지 않았던 김민준의 슈팅. 네. 조현우가 올라와서 프리킥 처리. 김태현. 이성용. 축구 도사가 올라갑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성용이 올라갑니다. 이청용 뛰면서의 크로스! 머리! 머리 맞고! 루빅손! 각도가 약간 없어요. 루빅손의 선택. 뒤로 내줬고. 마카루가 위치에 빠져있는데요. 고승범 몸을 돌리면서 올려줬습니다만 골키퍼가 네. 물러나면서 잡았습니다. 김지현. 루빅손. 오! 들어갔습니다! 김지현이 들어갑니다! 김지현이 한 번 잡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 시간 끄는 걸 선택하네요. 네, 그리고 크로스를 띄웠는데요. 여기서는 터치. 휘슬을 물었어요. 휘슬을 물었어요. 역습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이대로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김천. 하지만 울산 HD가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3-2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러면 뒷밴드 챔피언 울산은 이번 시즌 K리그 2연승으로 출발하게 되네요. 네. 아, 울산은 정말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